아니 어떤 사람은 말도 안 하고 무조건 데리고 오셔가지고
모양으로 그냥 가는 분이 계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상담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이제 다 분명히 되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그냥 이렇게 원래 여기 대표님이 누구잖아. 시민단체 활동을 하셨던 분이세요. 시민단체로 가면 정의롭게 뭐든지 우리나라를 깨끗하게 바르게 살기 운동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걸 하시는 분이 우리 이렇게 다른 것도 옛날에는 뭐 소상공인들 좀 이렇게 좀 막 구멍가게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대형마트가 생기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아무튼도 대형마트 해가지고 조그만 데가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골목 상권 살리기 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기 어려운 사람들도 같이 함께 나누는 세상,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 취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인데 저는 그것 때문에 만난 건 아니고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혹시 교회 직분을 여쭤봐도 되겠어요? 집사예요. 집사님이요? 네네. 괜찮아요. 근데 집사님 떳떳하게 되고 집사예요. 뭐가 불만 있으신가? 네네. 집사가 됐든 장로님이 됐든 형식이 됐든 중요한 건 아닌데 요즘에 한국 교회가 너무 힘들어가고 좀 이상하게 힘들어가고 그런 걸 좀 이해하세요? 네. 교회 엄청난 큰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하다 보니까 신앙인이 없고 종교인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 끼고 주일날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부터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모를 것 같아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아니고 그런 믿음이 아니어서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고 상황에 따라서 무너지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많이 문을 닫고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지만 이상한 목사님들이 많이 생기고 목사님들이 영혼 구원하는 데 목적이 아니고 자기 돈 버는 데다 목적을 돌려보고 엉뚱한 데다 그런 데다가 육적인 데다가 초점 맞추는 사람이 많아요. 어제 우리 방송